나눔 디자인이다 라고 정의가 될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의 진짜 문제를 잘 찾아내서 디자인 창의성을 가지고 해결해가는 디자인? 이제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나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뉴욕에서 그한 1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아주 그 상업적인 디자이너였어요. 근데 껍데기만 좀더 화려하게 하고 쓸데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더 나은 삶을,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디자이너라고 배웠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좀 디자인의 본질에 가까운 디자인을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카이스트에 왔고, 이제 그런 환경이 주어져서 이제 그런 디자인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게 된 거죠. 제3세계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업그레이드 에리어의 그 디자인을 할 때는요, 가서 살아보셔야 돼요. 자기들의 진짜 문제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거를 설명을 잘 못해요. 근데 좀 같이 살아보면 동질화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알수 있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 이 문제구나. 그럼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단한 조건이 뭐냐면, 모든 원자재는 카이스트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쉽게,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쉽게 버려지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되게 쉬운 기술이죠.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적정 기술을 집어넣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시드 프로젝트의 원칙이에요.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은 물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생수를 주잖아요. 좋아하죠, 처음에는. 근데 끝도 없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서스테이빌리티가 없죠. 끝까지 안줄 거면 안 주는 게더 낫거든요. 사람들이 스포일드 되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물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나라 황토를 썼고, 핑계미 집에 재료를 썼고, 맨날 먹는 버려지는 송탄 찌꺼기 그세 가지를 모아서 세라믹 필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라믹 필터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가르쳐 드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떠나도 그분들은 그걸 쓰고 계시죠.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내왔던 모든 아이디어는 제 저널에서 나옵니다. 이게 제가 쓰는 저널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기록일 수도 있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조그만 생각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여기 솔루션이 없어요. 문제점만 있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언젠가는 내가 해결을 해야겠구나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우리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긴데, 그 문제를 내가 플랜팅만 딱 심어놓기만 하면, 우리 뇌에다가 뭐 낚시를 하든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건 무의식 중에 내가 그걸 조금씩 조금씩 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문제만 가지고 플랜팅을 시켜놓으면 1년이면 300개가 넘어요. 그걸 10년을 하면 3,000개가 된다고. 웬만한 문제가 다 내가 플랜팅을 시켜본 이슈가 되죠. 이거 이제 보시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등인데, 그럼 이거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냐? 칵테일을 먹고 있는데, 우리 소풍 가면 종이로 된 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됐다가 돌리면 꽃이 되고 막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그게 꽂혀 있었어. 그거 사이 뒤로 촛불이 하나 있었는데, 촛불에 이렇게 비치는 그 꽃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연결이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죠. 이렇게 돌렸던 거. 그거와 결합이 되면서, 아, 얘를 돌리게 되면 형태가 바뀌니까 형태가 바뀌는 등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바로 스케치했던 거예요. 되게 깊은 생각을 하고 한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리거 시키는 환경이 있고, 그 환경에서의 제 기록이 있잖아요.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저널이 될 수도 있고.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팍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런 아주 인사이트한 생각들을 해내고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적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플랜팅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그게 쌓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전 세계에서 사회공헌 디자인, 나눔 디자인은 한국이 제일 잘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앞으로는 나눔 디자인 센터라는 걸 만들 거고요. 학교와 상관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능을 기부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 디자이너들이 빠르게 자기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첫 번째 제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디자인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현지인이 현지인을 가르치는 새로운 기술들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그분들은 그걸 다시 자기네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시스템의 디자인 학교? 협동조합?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제두 번째 꿈입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디자인 프로블럼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본다 그랬잖아요. 디자인 안테나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하는데 디자이너들은 안테나를 열고 호기심을 열고 지켜봐야 문제점을 찾게 되고 아, 이 문제를 내가 언젠가는 해결할 거야. 그렇게 안테나를 켜고 세상을 호기심으로 바라봐야 꿈이 생기고 나누는 단계까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